조리도 간편하고 저렴해서 냉동 피자 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냉동 피자에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영양성분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피자에서는 대장균도 검출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마트의 냉동고를 가득 채운 냉동 피자입니다. 집에서 전자레인지로도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애들이 갑자기 왔을 때 이제 간단하게 데펴서 먹어요. 간편하고요. 먹기 편하고 치우기도 편하고. 인기 많은 14개 냉동 피자의 영양 성분을 소비자원이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었습니다. 피자 두 조각에 해당하는 150g을 먹을 경우 포화지방 함량은 4.8에서 9.6g으로 13개 제품에서 한끼 기준량을 초과했습니다. 피코크의 시카고 페퍼로니 피자의 경우 9.6g으로 하루 기준치의 64%에 달했습니다. 나트륨의 경우 9개 제품에서 한끼 기준량을 넘어섰습니다. 음료와 소스, 피클 등을 곁들여 먹으면 열량과 당류,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또 애슐리의 한 피자 제품에선 기준치를 넘긴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업체가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올라가는 피망이나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비 기한이 10월 23일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가 들어갔고. 영양성분 표시가 엉터리인 제품도 있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없다던 표시와 달리 1g 넘게 들어갔고, 당류도 7g으로 표기했지만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을, 나트륨의 경우 고혈압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